따보면 느껴지는 스포 방송. 뭘 듣다보면 느껴져. 처음부터 알지 뭐. 아니 처음부터 스포하진 않잖아요. 안녕하세요도 하고 인사도 하다 보면 듣다보면 느껴지는 스포 방송입니다. 네. 알맹이는 스포다. 네.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139화인지 140회인지는 들으면서 파악하시고 제 마음에 따라서. 한 주에 원래는 저는 월화수목금 5회를 하고 싶었는데 네. 확실히 이게 5회가 되게 무리네요. 그렇게 말하다 보면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길게 잡아도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녹음을 해야 가능한데 5회가 가능하겠네요. 우리 그렇게까지 녹음해야 돼? 몇 곡질한 거죠? 우리가 벌써 늘 저희가 2시를 했는데 2시 반쯤 넘어서부터 지금 했거든요. 근데 지금 7시 다 돼가니까 지금 세 꼭지하고 네 꼭지째인가요? 네, 아, 지금 네 꼭지째예요. 네. 네. 이게 139회 4부일지 140회 2부일지는 대표님 맘이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유박사님, 박박사님, 시오님 나와 계십니다. 이 대표님도 계시죠? 아, 저도 있습니다. 네. 아니,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하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네, 저희 아날람은 호텔스닷컴과 최대 15%의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남얘기닷컴에서 링크를 타고 오시거나 kr.hotels.com/베스트쿠폰으로 접속을 하시거나요. 대마시안 샵에서 물건을 구입하시면 아날람이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많이 오셔서 저희 그룹 신청해 주시고요.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여러분 다 해주세요. 네, 여러분 저희가 영화 공개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영화 방송을 저희와 함께 오셔갖고 저희가 하는 거 듣고 얘기하는 거 또 영화도 함께 보실 분들 몇 분이나 오실지 참여 설문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유료로 진행할 거고요. 2만 3만 사이에 유료가 될 것 같고 또 어느 토요일 오후에 할 거고요. 저희가 여러 게시판에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설문조사 몇 분 오시겠다 얘기 좀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할 영화는 블랙 클랜스맨이 주된 얘기일 것 같고 네. 블랙 팬서도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아, 블랙 클랜스맨 스파이크 리 감독님의 영화고 여기서는 이제 각색상을 탔어요. 네. 이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네. 2018년 깐느 영화제 그랑프리입니다. 깐느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저는 스파이크 리 감독이 늘 주장하는 게 있죠. 자기가 흑인이기 때문에 아카데미가 자기를 보수적이라서 상을 안 탄다. 아닙니다. 너님이 영화를 못 찍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스파이크 리 감독이 컷도 못 붙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데 그런 레벨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방금 말한 그 지금 이런 클래스의 사람들 사이에서 치면 스파이크 리는 상대적으로 영화를 못 찍는 감독이에요. 그렇죠. 딱히 영화를 그래놓고 Do the Right Thing이 데뷔작이죠.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Do the Right Thing이 젊은이가 만들 수 있는 영화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제 나이든 감독이면 전선의 선명함이 아니라 뭔가 좀 그 전선 안에 있는 어떤 깊이감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 생각엔 동화로 치장했던 그린북보다도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그린북 탔을 때 엄청 화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혹시 그 TV로 막 잡혔어요?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화내면서 떠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저 주변에 잡아갖고 다시 앉으셨다는. 아. 근데 자기가 되게 영화를 잘 찍는데 성격 있으시네. 성격 있어요. 그 사람이 어쨌든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성격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자기가 영화를 되게 잘 찍는데 외면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 흑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 그 자기의 주제들이 기성사의 메이저 영화계가 자기의 그 주제 의식을 외면하고 있다. 이제 내가 문제 의식을 분명히 지금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했더니 모른 척하고 있다라고 본인은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스파이크 리 감독을 이제 얘기를 하면 난 스파이크 리 감독이 그렇게 백인을 미워하느냐? 내가 보기엔 같은 흑인을 미워해요. 이 사람은 전성기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이 사람 뉴욕 닉스 팬이거든요. 뉴욕 닉스의 광팬으로 유명하죠. NBA 뉴욕 닉스 광팬이거든요. 그 뉴욕 닉스가 전성기 때 가장 라이벌 팀이 인디애나 페이서스였어요.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그 전설의 3점 슈터 레지 밀러 있잖아요. 아, 레지 밀러. 내가 생각해 이 사람 백인보다 레지 밀러 더 미워해. 그 아마 그 뉴욕 닉스 홈구장이 뉴욕의 이제 매디슨 스퀘어 가든인데 네. 보면 항상 골대리 자리에 이렇게 그 스파이크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빌 거기 제일 좋은 자리 거기 그 롤 푸는 게 NPC라 그러죠. 네네. 그래서 NPC처럼 거기 앉아가지고 막 레지 밀러 이런 트래시 토커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랑 막 설전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게 레지가 없어요. 레지 밀러가 슛쏠 때 방에 놀라고
보고 옆에서 소리 지르다가 레지밀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없이 3점 슛이 들어갔을 때 레지밀러가 스파이크리 보면서 자기 목 조르는 장면이 있어요. 야구를 지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솔직히 사람이 품위가 없어요. 품위가 없는데 굉장히 자기 세계관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스파이크리 너무 디스하는 생각인데 실제로 뭐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거를 뭐 어떻게 하겠어.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데. 근데 그런 난 스파이크리 감독이 영화가 그렇다고 해서 못 만든다라고 보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면 못 만든다라는 게 제가 지금 무슨 리얼 지금 무슨 엄복동 지금 내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성냥팔이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엄복동 한번 보자는 의견이 지금 네 아, 우리 이제 박 박사님 집에서 모여서 네 보는 걸로 일 엄복동에 우리도 포함되고거든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작은 보탬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명이서 따로는 보지 않겠다. 그럴 순 없지. 그러니까 이제 뭐 저 UBD라고 해서 계량화의 어떤 그 단위가 그쵸. 이건 이제 현상이 된 거거든요. 네. 네. 제가 좀 아는 이과 친구 하나 해서 UBD라는 비트코인 하나 그 달라고 출시할까라는 농담을 좀 했습니다. 미안해. 아니 UBD라는 가상화폐 이름 같지 않아요? 진짜. 그리고 원래 우리가 막 USD 뭐라 해가지고 US 달러 뭐 이렇게 막 실제로 쓰잖아요. 비슷하게. 어쨌든 스파이크 리 감독이 이 영화를 찍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영화가 되게 좀 별론데 깐 영화제 그랑프리를 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일부가 될지 지난 화가 주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했을 깐 영화제에 대해서 제가 로망이 사라졌던 계기가 그 화시구 11. 네. 그런데 그 아마 그 박찬욱 감독 영화가 그 황금종려상 유력했다가 못 탔죠. 아마 네, 그 그렇죠. 화시구 11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 뭐 박찬욱 감독 영화 사실은 박찬욱 감독 영화 올드보이보다는 전 더 그 전작들을 좋아해서 박찬욱 감독 영화 못 탔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너무 정치적인 고려 정치성이라는 게 그게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올바름이 큰 거시적인 맥락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비전 이런 맥락의 정치적인 고려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너무 시류에 영합한다. 그죠. 그건 정치적인 고려가 아니죠. 그냥 시류에 영합한다에 가까운 정치적인 고려가 아니라 시류에 영합한다라는 느낌으로 그 그랑프리 작품을 선택해. 근데 사실은 화시구일 진짜 만들다 만 영화? 뭐라 해야 되지? 막 만든 영화거든요, 되게. 근데 일단 마이클 무어의 영화가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올바르려면 만약에 내 영화가 윤리적인 의미의 뭔가를 얘기하려면 만드는 사람의 로직이 윤리적이어야 되잖아. 이건 기본이잖아. 그래야지 그 다음에 내 영화가 정치 주제가 정치적 올바르니 뭐 세상을 향한 목소리니라고 우겨야 되는데 본인이 윤리적인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질 않는데 그게 메시지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 전 이제 마이클 무어가 유명해진 그 전작들 예를 들어 로저 앤 미 같은 거라는 거 보면은 긴 시간을 들여 되게 성의 있게 만든 좋은 작품들이 재밌어요. 근데 화시구일 같은 경우에는 로저 하나조차도 근데도 그런 방금 윤리적인 의미의 맥락 로직을 다 건너뛴단 말이에요. 자의적으로 편집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 사실 한국에서 기레기가 하는 짓을 헐리우드에서 하는 사람이 마이클 무어예요. 근데 시코도 그렇죠. 시코. 근데 911은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야. 그냥 있는 자료들 짜집게 해서 급하게 만들어서 내놓은 영화예요. 일종의 영화라기보다는 성명문 같은 거예요. 성명문 같은 영화인데 그걸 갖다 그랑프리를 주는 걸 보고서는 아니 깐느 같은 데에서 그런 예술적 영화적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정치적인 고려라고 하더라도 그런 시류에 영합하는 거 말고 인류라고 하니까 단어를 쓰니까 뭐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그런 긍정적인 보편적인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시류에 영합하는 그런 성명문 같은 거에다가 그렇게 상을 주는 건 일종의 그냥 정치적 선언인 거거든요. 근데 영화제에서 그러고 있다라는 거를 보고서 그 영화제에 실망했다기보다는 아 영화제라는 거 자체가 받으면 좋고 당연히 기쁜 일이지만 우리가 이제 영화라는 걸 공부하면서 컸을 때 갖고 있는 로망만큼 그렇게 큰 가치를 둘 곳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확 깨졌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스파이크리가 그 작품으로 이제 영화를 나중에 봤죠. 상탄 소식은 이미 들었고 나중에 영화를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은 아, 또 시류에 영합하시네라는 생각밖에 그러니까 안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화시구일 전작이 시류에 영합하면서 좋았던 게 그 전에 황금종려상이 구스반산트의 엘리펀트예요. 그렇죠. 영화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야말로 윤리적이고 훌륭하고 미학적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모든 미사일거를 다 쏟아부어도 될 정도로 너무너무 훌륭한 영화였기 때문에 진짜 좋죠. 리퍼트 이의가 없어. 그런데 그런 영화에 상을 주고 그 다음에 같은 소재를 갖고 마이클 무어가 만든 게 볼링포 컬럼바인이잖아요. 그렇죠.
비윤리적이죠. 네. 선동적이지. 이제. 아, 그치. 그게 네. 정확하다. 선전영화예요. 선전영화. 어, 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네. 너무 왜, 아, 아니, 프로파간다일 수 있지만 나 또 돈치들 얘기한다. 내가 그게 그건가요? 그 미스터 부시 쉐이머 뉴 했던 게 그 시상식인가요?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카데미였나 그게 아카데미였지 아카데미였을 겁니다. 깐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깐느였던 것도 같은데 깐느에서 쉐이머 뉴 어디서 하셨다. 그니까 되게 급하게 상을 줘서 급하게 와서 그 말을 하게 만들려고 쉐이먼 유 부시라는 아, 말을 하게 그 장면이 필요했던 거지. 네, 그걸 하려고 주최 측에서 그 판을 짜준 거야. 쉐이먼 유 부시 그거 한마디 하고 싶어져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지. 하여튼 그런 게 있었고 블랙 클랜스맨도 사실은 약간 좀 그 예를 들어 유럽 영화들이 그런 이제 어떤 시대의 정신을 갖다가 네. 이렇게 뭐래 시대 정신을 온전히 반영하는 영화가 없어서 없다 보니까 블랙 클랜스만 해줬나? 나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제일 마지막에 봤어요. 우리 되게 여러 편 봤잖아요. 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지 못할 영화들 남은 것도 한 우리 한 세네 편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많이 봤는데 제가 이걸 제일 마지막에 봤어요. 근데 제가 이거 바로 직전에 그리고 오늘 못 다루겠지만 퍼스트맨을 봤었는데 영화가 저는 생각보다 퍼스트맨은 그 전작을 당연히 라라랜드 감독님이 찍었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 대체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우리 단독방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지막에 딱 봤는데 반성했어요. 직전에 그 말을 했던 나를 반성하면서 저한테 블랙 클랜스맨은 영화가 처참했어요. 진짜 뭐야 뭐 이거야? 라는 물론 우리 아까 얘기하듯이 다른 처참한 우리 예전에 얘기한 리얼이나 악녀나 이런 정도는 아니지. 근데 이 다른 동료의 지금 상탔다는 영화들과 비교해볼 때 영화가 처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그냥 여러 시도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저기 블랙팬서 모임에서 그 네. 연설을 하고 있으면 연설을 듣는 청중들의 얼굴을 갖다가 그쵸, 초반에 이게 되게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 흑인 그 또 블랙팬서야. 네, 네. 그렇네. 그 원래 그 모임이 블랙팬서니까요. 네. 네. 그것도 또 의미심장. 그런 네. 장면들도 있고 중간 중간에 이제 그 그리피스의 국가의 탄생도 인용을 네. 되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하고 나오잖아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그걸 갖다 그 아마 짐작컨대 제가 안 알아봤는데 그리피스 영화 얘기를 하는 그 흑인 노인이 있잖아요. 네, 왠지 네. 배우가 아니라 실제 어떤 인물일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네. 저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갖다 약간 영화 사적으로 그러니까 영화 미학적 야심들이 그렇게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얄팍한 거야. 이 수법들이. 그러니까 수법이라는 말 자체는 비하의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그가 선택한 방식들이 너무 제가 볼 땐 1차원적인 방식인 건 거야. 그거 1차원을 떠나서 나는 그 왜 얼굴 중첩돼서 네. 그 사람 왜 오버랩으로 막 연설 네. 들을 때 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장면이랑 그걸 바깥에서 아담 드라이버가 도청으로 듣고 네. 있잖아요. 네. 그 장면도 있고 왜 대칭되는 장면 있죠. 또 왜 그 흑인 할아버지 그분이 네. 막 연설할 때 그 KKK단 그 회동도 같이 그 교차 편집하고 있잖아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유치한 건 둘째치고 선동적이라 좋아. 완전 선동하게 해줘 내가 완전.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일단 이 영화의 실패가 뭐냐면 시점을 왔다 갔다 해. 자기가 시점 정리가 안 됐어. 그러니까 아담 드라이버가 보고 있는 그 백인 형사 맞죠? 백인 형사죠. 백인 형사가 보고 있는 그냥 어쨌든 간에 나쁜 놈들이 있으면 잡아야지라는 기분으로 그 사람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쁜 놈들이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메타적으로 봤을 때 아 흑인은 저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나쁜 놈도 여기 있다. 그러면 이 영화 지금 기본적으로 코미디잖아요. 약간 웃긴 놈들 웃기고 있는 똥 싸고 있네라는 느낌을 찍어놓은 건데 그런 이쪽에는 이런 시선이 있고 흑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나는 지금 이런 핍박 받아왔다라고 하면 이 진지함과 코미디 사이의 균형을 잡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쪽이 너무 우라가 터지게끔 만들면 조금 이게 영화가 균형이 망가지는 거고 이쪽은 나 적당히 우라가 터지면서 그러면 이게 메타적으로 봤을 때 거리두기가 돼서 이게 약간 코미디성을 좀 띄고 있고 그러면서 이 사태가 이렇게 일파만파 웃긴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근데 이게 왜 유치하다면 그 시점 정리가 왜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스파이크 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이 이거지. 흑인은 그런 거 없어. 백인은 유치해. 맞아. 근데 흑인도 유치할 수 있잖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맹목적으로 자기 진영에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스파이크가 나름 그래도 명 감독인 게 중간에 그 남자 주인공과 그 여자 주인공이 설전하는 거에서 그런 냄새가 있어. 그 네. 대본에 네. 그런 흑인 내부에서도 어떤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걸 묘사하는 묻히는 게 있어요. 근데 노선 투쟁이 있었죠. 그 노선 투쟁이 있으면 그 부분을 거리를 두면서 고기를 섬세하게 결을 떴어야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대본에서는 구현된 것을 굳이 그냥 넣었으니까 됐지라는 느낌으로 내버려 둔 다음에 그러니까 시점 정리가 안 해버리는 거야. 시점 정리라는 말도 맞고 제 생각으로 다시 다르게 표현하자면 영화 전체가 그러니까 어쨌든 영화라는
그 서사 안에서 이제 그 안에서 뉘앙스와 여러 가지 층위가 있어 입체적으로 영화가 네.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게 하나도 없고 일종의 성명문 자의적인으로 스파이크리가 설정한 주제에 맞춰서 그때 그때 필요한 장면들을 그쵸. 삽입을 해버린 거야. 그쵸. 그러다 보니까 각 상황들이 이렇게 가려나 저렇게 가려나 궁금증이 생겼다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대충 하고 넘어가고 그 자의적인 선언들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큐멘터리 장면도 너무 자기적으로 느껴지는 거고 중간에 실제 인물이 들어가는 장면도 이상한 거고 네. 그리고 저런 장면들 왜 실제 저거 그 영화를 그리피스 영화를 인용하는 장면도 네. 그렇고 너무 감독이 갑자기 영화 북 찍고 형 그 대표님 표현들 북 찍고 감독이 나서 야 임마 이런 얘기 형이 하려는 거 알겠어? 이러면 훈계하는 기분인 거야. 영화를 보는데 훈계를 듣고 있는 기분인 거야. 훈계도 그렇고 그 그리피스나 그런 인용하는 장면이 너무 1차원적이니까 네. 이렇게 그 이런 거지. 그러니까 포르노 보는 기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고 현장을 굳이 사고 현장에 팔다리 부러지고 사람들 피 튀기는 거를 그걸 봐야 알아? 그걸 그렇게 9.11에서 왜 9.11 때 사람들이 뛰어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밑에 이렇게 사람들이 진짜 그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진짜 이렇게 낙하돼서 사체가 다 깨져가지고 네. 사람인지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엄청나게 그랬대요. 근데 그거 누가 뭘 짐작만 해도 알지? 근데 그걸 굳이 찍어서 보여줘야겠냐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국이 단합해야 됩니다. 이런 이거 유치하잖아. 근데 내가 보기엔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 영화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나도 프로파간다의 그런 메시지가 너무 선명하니까. 근데 선명하다고 해서 그런 프로파간다 좋습니다. 뭘 하든 하십시오. 근데 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아니 적어도 스파이크리 정도 되면 이제는 아까 늘 얘기했지만 전선의 선명함을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 듀크라는 네, 그 듀크 전에 그 처음 영화 시작할 때 알렉 골디니라는 그 막 이렇게 연설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초반에 그런 장면으로 과장된 선언을 그런 막 그 인종차별적인 네. 단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보통은 이제 좀 거기에서 시작을 했으면 이런 인물들의 정신적 공허함에 대해서도 다뤄주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결핍에서 이렇게 됐나. 근데 그냥 그런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냥 그러니까, 쭉 영화가 처음 타잖아. 그러니까 그래 버리니까 보고 있으면은 아 뭐지 싶은 그러니까 그 공허함을 안 다뤄주기 때문에 전선이 선명해지는 거 같아요. 왜냐 걔들도 우리를 이렇게 보거든. 에. 나도 널 그렇게 보겠다는 거야. 나랑 너랑은 악수할 생각이 없어 나도. 그러니 근데 그러면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라는 거지. 근데 그럴 거면은 우리 안에 있는 흑인들에 대해서 내면이라도 좀 더 묘사나 그런 거를 좀 섬세하게 다루던지 그렇지도 않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동료들이 이제 그 같은 동료애를 느끼면서 마지막에 왜 인종차별하는 경찰 하나를 갖다 내고 조지잖아요. 조지는데 그 장면들도 그런 종류의 이제 것들도 그냥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있어. 그 웃긴 그래서. 거야 그것도 아니 네. 같은 경찰은 가족이라며 가족을 도청해서 보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고 있으면 아니 너무 다 자기적으로 해버리니까 근데 그런 고리들을 그 상황의 고리들을 연결하는 그 논리가 다 그냥 감독의 자의적인 선택인 거야. 왜 자의적인 선택을 느끼냐면 중간에 예를 들어 이게 원래 잘 설계 되었으면 중간에 그 주인공은 둘째 치고 주인공이 어쨌든 흑인이고 그 중간에 밑밥 깔아놓는 게 많으니까. 네. 그 아담 드라이버라든가 다른 백인 동료들 있죠. 여기 동참한 동료들 있잖아요. 백인 동료들. 그럼 이 동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이거에 동참하게 됐는가 이런 로직은 깔아줘요. 그러니까 공감은 둘째 치고 로직은 깔아줘요. 그렇지.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그냥 공무원처럼 일하잖아요. 뭐 일이 있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합니다. 뭐 이놈이 나쁜 놈이니까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인물들을 다 저 마리오네트. 네. 그러니까 우리 편 인물들마저 다 공허한 인물인 네. 거예요. 무슨 난 사실 거기서 아담 드라이버가 무슨 생각을 하는 인물인지 네.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안 되니까 말로 설명하잖아. 내가 실은 유태인으로 자란 것도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장 나쁜 여자 대사로 네. 그게 안, 영화로 뭐 설명이 안 되니까 영화 내내 그런 말 한마디 그 왜 그 백인으로 네. 론 역할을 하던 그 형사가 네네 그런 말이 많은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네. 그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해서 썰을 푸세요. 네, 썰을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되게 솔직히 말하면 유치하게 느껴지는데 유치하고 허접하게 느껴지는데 이거에 상을 줄 깐느를 보고 나서는 제가 이제 9.11 이후에 깐느라고 생각 저한테는 그냥 깐느가 깐느했네라는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아니 근데 이제 여기서 네. 이제 느끼는 건 내가 이제 그 깐느 얘기는 잠깐 하면은 이때지 심사위원장이 케이트 블랜쳇 네. 내가 하나 더 해줄까? 언니 드니 빌레브 네. 크리스틴 스튜어트 아. 어떤 느낌으로 상을 줬을지 알겠죠?
이 세 명의 이름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케이트 블란쳇이 약간 이렇게 여성주의적 목소리를 낸 건 맞는데 네. 그 케이트 블란쳇이 약간 이렇게 강하게 무언가를 한 적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류의 그 전선의 선명함이라는 지점에서 본인은 아마 그 영화를 주목한 것 같아. 네. 본인의 스탠스랑 비슷해. 네. 약간 맞아. 네. 근데 이제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이제 그 전선의 선명함이 아니라 이 주제가 지금 가장 핫하다라는 네. 이쪽에 힙하다라는 거에 주목한 것 같고 드네 빌레뷰는 양쪽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라면 그 감독상은 콜드워 같았잖아요. 네. 그럼 내적으로 논리가 제일 충실한 같은 감독끼리 그냥 이거 하겠고 아무 생각 없습니다로 막 지지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캐나다인이라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서 자꾸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것들은 정말 무식한 야만인들이에요. 저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느낌으로 그냥 발을 뺀 것 같아요. 캐나다 사람은 나쁜 말 하지 않아요. 이런 느낌. 그런데 그 드니 블레브 감독이 자기 만드는 영화들을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뭐랄까 다른 의미로 영화를 굉장히 잘 조립하잖아요. 그쵸. 아카데믹하게. 네. 그러니까 네. 진짜 아까 얘기했던 약간 비슷하면서도 또 조금 좀 다른 느낌으로. 다른 네. 느낌으로. 란티머스만큼 삐뚤어지진 않았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가 내적으로 어떻게 훌륭하다 어쩌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얘기하지만 이것도 결국 저희들의 자의적인 논리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처음부터까지 동의하는 거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까지 개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영화에 대한 토론이라는 게 대부분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와중에 거기서 드니 빌리브가 제일 뛰어난 예술가라고 해도 얘기를 하다 보면 정치적인 명분 싸움이 돼버리면 그죠.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내세울 명분이라는 게 아마 찾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 발 빼게 되겠죠. 아, 왜냐하면 그렇다고 그 대배우들 사이에서 놓고 샷바샷을 해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영화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의문인 건 자기 영화 만드는 거 보면 어쨌든 영화를 굉장히 영화의 만듦새에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 같은데 보니까 자기 영화 천착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인지. 작가. 그러니까 남의 영화라 시켜. 그러니까 작가의 반영이니까 작품이라는 게. 근데 남의 영화라서. 아니 나는 최소한 아니 이런 만듦새를 이걸 대상을 주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라는 얘기 정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안 했는지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뭐 했더라도 우직하게 밀고 나가기 힘들었다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박바사 말이 캐나다인이어서 박바사 말이 일리가 일단 본인은 캐나다인이니까 미국 사람들 역시 무식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그 사람들 모아놓고 샷바샷을 해줄 수는 없으니 명분은 말하기가 쉽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올바름이나 명분으로 얘기를 했으면 그러십시오. 뭐, 굳이 뭐 제가 거기에 반대할 이유도 없어 사실은. 굳이 뭐라는 생각을 들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파이크리가 거기서 그 기세등등하게 그 아카데미 선수가 한 이유가 아, 내가 깐느를 정복한 남자인데. 그렇지. 깐느에서 그랑프리 탔는데. 날 이렇게 외면해? 라는 그런 거라는 거지. 영화를 그렇게 사진만 찍지 말았어요. 지금 심사위원 명단을 찾아봤는데 네. 케이트 블란쳇, 장첸 그리고 레아 세이두. 저도 그 생각했어요. 레아 세이두. 돈 받으러 왔는데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드니 빌레브. 아 그리고 감독인 심사위원이 드니 빌레브랑 안드레이 비아 캠프라고 그 최근에 그 레비아탄이라는 영화 했었죠. 네. 깐느에서 네, 네. 그 영화 만드신 분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강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샷바샷을 해줄 수 없으니까 네. 둘이 내가 장담한데 그 둘이 나가서 따로 담배 피고 그래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거라는 거지. 장첸이 했을 것 같아. 왜냐면 상주가 안 되니? 그 둘이 내가 봤을 윤계상 아니고 장첸. 윤계상이 아니라 장첸. 먼저 언니 그 장첸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그러면 어쨌든 깐느가 가끔 종종 헛발질을 했다라는 거에는 이제 동의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아카데미가 그 어쨌든 깐느 받고 거기 미국 영화가 상당수 있었으니까 깐느 받고 그럼 내가 여기서 무슨 뭘 어떻게 해야 최소한 폭동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치, 구색은 맞출 수 있을 것인가. 헐리우드에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를 철저하게 고려한 결과라는 거지. 그런데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색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헐리우드 형들이 그 아카데미 위원회 형들이 그래도 패기가 있다라는 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각 영화를 다 보고 그랬어. 이게 다른 상도 아니고 분장상 뭐 촬영상도 아니고 각색상이면 그 원작은 도대체 얼마나 처참했다는 거냐. 각색을 해서 상을 받을 정도인데 이 모양이면 그러니까 원작은 도대체 얼마나 처참했길래 어떤 지경이었길래 그러니까 또 이런 거지. 아카데미 위원회가 야 그럼 원작은 뭔데 그 클랜 그거 보자. 다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 이런 그림 있죠. 내 상상. 아카데미 위원회는 책을 탁 덮더니 여러분 이거 맞네. 각색 잘했네. 각색 진짜 잘했네. 야, 각색 진짜 잘했네. 면하면 됐네. 나 진짜 이렇게 각색 잘한 걸 처음 봤다. 야. 난 이렇게 갖다 주면 이거 누가 하겠니. 이거 아야니? 이거 주상 아야니? 이러면서.
어? 원작이 있는 거예요? 원작이 있어요. 이것도 네. 실화를 기반으로 한 원작이 어. 있다고. 그러니까 네. 실화라고 나오잖아요. 네네. 저는. 근데 뭐 소설이나 이런 게 네, 있어요. 원작을 제가 각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각색상을 줬다라는 거에서 아 그러면 잘했다. 그렇게 준 것 같고 영화가 너무 엉망이라서 사실 뭐 말을 할 게 없어요. 왜냐면 내 쪽 논리가 엉망인 게 왜 엉망이냐면요. 예를 들어 처음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전화 걸었잖아 흑인이. 백인을 내세워야 되잖아. 그럼 말투가 다르니까. KKK에 전화를 해서 어. 백인인 척 했으니. 그럼 근데 걔가 뭐 아주 인상 깊게 서로 막 오랜 시간 대화한 건 아니니. 그럼 다음부터 아 저번엔 내가 그냥 좀 감기에 걸렸어 이러면서 아담 드라이버가 계속하면 되는데.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전화도 앞으로 계속하면 어. 되지. 근데 걔가 굳이 계속하면서 그 굳이 그런 위험한 무리수를 계속 두잖아요. 굳이 그럼, 전화는 흑인이 어. 하고.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영화 내적 논리가 그거를 다져줘야 된다는 것이 왜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 왜 그래야지 왜 이런 서스펜스를 굳이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유태인인지 아닌지 검증하려고 네, 밀고 다니면서 말아 그런 텐션을 올릴 수 만한 설정들이 장면 장면에 그 설정들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다 이렇게 탈색을 해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탈색하면서 그 바깥의 얘기들 그런 정치적인 맥락의 얘기들을 하려고 그런 장면들을 쭉쭉 다 밀도를 떨어뜨려 버려요.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게 뭐냐면은 걔들이 한 번 했으면 됐을 법한 바보 짓을 계속 반복시켜. 백인들이 나와서 바보 소리 하는 거, 바보 짓 하는 거, 바보 계획 세우는 거, 또 두 번째로 또 짜증나는 소리를 세 번 듣게 하는 거. 근데 그게 영화의 내적 밀도를 떨어뜨린다는 거지. 왜 앞에 봤잖아. 그럼 그걸 받고 증폭시켜서 거기에 대한 리액션으로 뭐 예를 들어 거기에 흑인 주인공이 뭔가 그걸 듣고 분노했어. 그 말을 듣고. 그래서 무언가를 꾸며 그게 감정이 돼서 행동을 하는 동인이 돼서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다시 어떤 이게 영화 시나리오를 빌드업하는 과정인데 아무 맥락 없이 아까 했던 얘기를 또 해. 아, 흑인들은 어쩌고저쩌고 또 해. 그런 바보짓을 계속 하면서 그 왜 국가의 탄생 보면서 애들이 막 좋아하잖아. 네. 근데 사실 그쯤 되면 거의 내가 보기엔 이 사람들이 IQ가 되게 지능이 낮거든. 근데 그걸 그 시간대 그게 거의 한 시간 넘어서 나오는 네, 시점인데 그 지점에서 그걸 묘사하는 게 그게 그 영화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장면을 또 그 형사가 목격하잖아요. 우와 충격받은 것처럼 묘사하잖아.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영화적으로 그 영화 타임라인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그게 나름 스파이크의 야심인 게 국가의 탄생이 사실은 그 현대 영화의 효시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영화사를 배울 때 국가의 탄생이랑 그 미국의 국가의 그 그리피스와 전환포템킨으로 대표되는 그 에이젠슈타인의 몽타주 기법 이 두 개가 현대 영화 기법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사의 시작으로 그 영화 언어의 시작으로 저기 꼽는 영화들인데 근데 국가의 탄생이라는 영화가 영화사의 시작이라면 근데 그게 백인들이 흑인들을 되게 착취하고 혐오하는 얘기가 노골적으로 나오는 그렇죠. 영화란 말이야. KKK 단이 예.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나오는. 그 아시겠지만은 그 영화 보면 클랜스맨이라는 게 블랙 클랜스맨이잖아요. 네. 클랜스맨이라는 제목의 그 소설인가 그 작품이 국가의 탄생의 원작이래요. 그래서 블랙 클랜스맨이 되는 것 같아. 그거 자체가 영화인으로서 스파이크 리는 그 그리피스를 비판하고 그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 영화사 자체 백인 중심으로 돌아가던 영화사 영화 역사 자체에 대해서 비판의 시선을 나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예술적 야심이 보이는데 아 그러니까 그럼 사적 맥락을 하고 싶었으면 그거 제일 잘하는 알폰소 쿠아론한테 물어봤어야지 영화 사적 맥락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되냐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할 거면요 그냥 이런 논문을 쓰시는 게 나아요 컬럼을 쓰시든가 아니, 그러니까 영화 찍고 싶으면 알폰소 쿠아론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보면 스파이크 남쪽에서 올라온 놈들 무식했어. 멕시코 놈한테 내가 그걸 왜 물어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은 내가 볼 때 제일 궁금한 게 그냥 저기 그 유명하니까 빌리지 보이스지에다 컬럼을 쓰시든가 이걸 왜 영화로 찍어가지고 이러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만약에 영화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싶었으면은 좀 더 스토리 안에 녹아나게끔 그쵸. 저기를 했었어야지 아무 맥락 없는 집회 장면을 넣어서 거기서 갑자기 영화 얘기를 그렇게 해서 백인들이 이거에 되게 열광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국가의 탄생이란 작품 자체는 개봉 당시 감수성으로도 너무 심하다란 말을 네. 비판을 들었었어요. 굉장히 많은 주에서 개봉 금지됐었어요. 그런데 예, 예. 그걸 갖다가 거기에 블랙버스를 엄청 흥행했으니까 백인들은 노답이야라는 맥락으로 집어넣는 거였으면 우둔한 새끼들이라고 하는 게 그건 좀 그렇다.
옳지 않지, 그러면. 그런 종류의 과격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스파이크의 영화가 옛날부터 그랬어. 정글 피버라든가 뭐 이런 작품들이 되게 스트레이트하게 그런 데들을 건드렸는데 그게 장점이기도 했는데 이제 경륜이 쌓이셨고 이렇게 됐으면 아직도 그러고 계세요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건 아니, 거지. 그런 태도가 추잡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외려 진짜. 아니 나이 연세 드셔갖고 영화 잘 찍으시는 분이 이렇게 추잡하게밖에 영화 못 찍으세요라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가 선착하는 주제는 감독마다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존 포드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 존 포드 초기 영화들은 대놓고 인종차별하고 그렇죠?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세계에서 자기가 만들었던 세계 스스로 의심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셨단 말이야. 올라가셨단 말이야. 그런 종류의 어떤 자기 비판적인 그 자기 반성적인 사고를 하면서 스스로 발전하는 모습이 있으면 아 훌륭하신 예술가다라고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젊을 때 했던 얘기를 갖다가 재탕삼탕 사고를 우려가면서 하는데 심지어 그 방식조차도 예술적인 야심만 보이고 성취는 안 보이니까 낯뜨거운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그 낯뜨겁다다가 게다가 또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그런 선정적인 주제인 거죠. 그러니까 분노. 사실 그거죠. 분노하라. 동지들이여 분노하라. 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LA 폭동 나던 시절에 네. 두더 라이팅이 개봉되던 시절의 네.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물론 스파이크리 주장은 마지막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여전히 그런 시대다라는 그렇죠. 게 본인의 문제의식이지만 뭐 본인이 느끼는 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지금 시점에서 여전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본인은 여전히 시대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이게 당신이 원하는 그 어떤 세계로 가는 길 사이에 더 이상 당신의 영화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나는 본다는 거. 세상을 향한 화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마치 말콤 엑스가 나중에 후반기에 자기가 정신 차려가지고 그쵸. 뭔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 말을 하려다가 죽었는데 그 전에 무슨 블랙 네이션 뭐 이렇게 뭐 무장하라 흑인들이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정신머리 갖고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거지. 차별을 인종의 관점으로만 보면 나중에 말콤 엑스가 거의 죽기 직전에 이게 인권의 문제라고나 갔지만 그러다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인권이 아니고 인종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지적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도 맞긴 할 거야. 그러면은 뭐 왜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은 왜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다른 방식의 시선이라든가 다른 문제 제기들을 갖다 좀 더 섬세하게 바라볼 수 있으면은 좋겠는데 틀린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아, 그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또 하시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없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절로 나온다는 거지. 세상이 흙과 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라고. 그래서 다른 거죠. 의미로 저는 이 영화가 착취적이라고 느낀 거예요. 그렇지. 어떤 그런 소재라든가 그런 선정성을 착취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미국에서 원래 그 흔히 말하는 야 설정은 대충 그런 개연성 논리성 밥 말아먹고 됐고 좋아하는 소재들만 다 때려놔가지고 만들어라는 B무비 장르가 익스플로테이션 영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특정 관객의 취향에 호소하는 그런 그렇죠? 주제랑 소재를 상업적으로 다른 영화를 그런 그러니까 흔히 말 착취 영화. 액션 영화가 보고 싶다. 난 다 됐고 그냥 액션 장면만 보고 싶으니까 그럼 액션 장면만 가득 넣어. 그래서 뭐 브루스 익스플로테이션. 그래서 흑인 주인공만 나왔으면 됐겠다. 됐어. 그럼 이제 뭐 흑인 애들 그거 보면 흑인 영화 애들이 뭐 데이트 나와서 밤에 심야 영화 보니까 흑인 주인공으로 그냥 대충 정교하게 시나리오 쓰지 마. 빨리 써. 거기에서 주인공들이 계속 언급을 하죠. 그런 샤프트나 이런 그 샤프트. 영화들을. 샤프트가 바로 블랙 익스플로테이션 영화죠. 거기서 그런 종류의 그러니까 그런 영화 사적 맥락들을 그 주인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되게 다이렉트하게 언급을 하면서 좀 건드리고 있죠. 나름의 야심들을 계속 보여줘요. 근데 유치하다는 거야. 유치하다는 거지. 사적 맥 아까도 사적 맥락은 알폰소 쿠아론한테 뭐 가서 영화 역사를 다시 복기하면서 영화를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알폰소 쿠아론한테 아니 왜냐면 루미에르의 기차에 도착을 사람들이 기차 도착하고 깜짝 놀라서 극장을 튀어나온 것처럼 그런 의미의 맥락이 그라비티잖아요. 그쵸. 영화를 보면서 체험을 해서 아 이거 세상에 이거 뭐야? 라는 느낌인 건데 그러니까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착취적이라는 게 그런 의미의 착취적이에요. 그거는 이제 익스플로테이션이라는 게 장르명으로도 굳어진 것도 있고 네. 실제로도 좀 영화의 그 미학을 착취한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특정 취향의 그 관객도 아니야. 심사위원에게 어필하려고 만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난 이 영화가 PC 익스플로테이션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PC를 착취하는 영화. PC함을 영화 개연성 모르겠고 논리 모르겠고 PC만 가득 넣어주면 어쨌든 간 이거에 반응하는 관객. 이게 익스플로테이션 영화들이 다 그렇게 제작되잖아. 섹스 익스플로테이션 영화가 뭐야. 그게 포르노잖아요. 논리 모르겠고 섹스씬만 잔뜩 넣으면 되는 거. 그게 섹스 익스플로테이션 영화인데 이거는 PC 익스플로테이션 영화라는 거지. 내가 이런 영화의 다른 한편으로 뭐냐면 스파이더맨 홈커밍도 난 그렇게 봐요. 맞아요.
아니 그럴 거면 백인 남자 주인공은 왜 못 포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그, 할 거면은 네, 감독이 끝까지 버텼대. 어. 백인 남자 주인공 포기 못한다 버텼는데 제작사의 압박은 엄마했던 거지. 그 그러니까 저기는. 주변 친구들이 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가급적으로 채워지는 중요한 거 빼놓고 주변의 걸 바꿀 거면은 그러니까 그런 게 익스플로테이션 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착취적이라는 거야. 그 텍스라든가 그 표현하고자 하는 바와 상관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지켜야겠다. 그러다 네. 보니까 요 얘기는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네. 제가 그걸 아직 못 봤어요. 아 그래요? 아, 기가 막혀요. 신나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아직 이제 5월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5월 이번 지금 올해까지 봤을 때 2019년에 올해 최고의 영화고요. 야, 네. 진짜 정말로. 진짜 신나요. 저도 그렇게 깜짝 놀랐어. 어. 이게 진짜 PC 영화입니다. 그치. 보겠습니다 제가. 백인, 흑인, 여성 다 나와서 자신의 역할을 해요. 그 역할 범위도 속에서 나와. 자신의 역할 속에서 돼지도 나오고 그렇죠. 그 역할 속에서 주인공에게 그 영화의 기능에 봉사하고 영화에게 복무하면서 주인공 어쨌든 이 영화의 대주제는 히어로로 거듭나야 되잖아 네. 주인공이 그거에 완벽하게 봉사하는 영화예요. 나는 백인 남자 주인공 전형적인 그 백인 남자 주인공이 마지막에 떠나가면서 I'm proud of you 할 때 나 지금 울었다니까. 이렇게 대물림하는 그 느낌이잖아. 야 이제 나는 힘들고 피곤해 할 만큼 했어 이제 네가 했으면 좋겠어라는 그 느낌 있잖아요. 나 그래서 마지막 근데 너 성장했구나. 그러니까. 근데 진짜 그 부분에서 진짜 좀 많이 울었거든. 너무 감동적이어서 울었어. 근데 그걸 보고 나니까 그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느꼈던 게 정확하게 이제는 진짜 솔직히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정말 PC 익스플로테이션 영화야. 그러니까 지금 스파이크리가 스포츠를 좋아하고 이런 그 예전 젊을 때 찍은 영화를 보면 되게 스트레이트하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세계 그 이 감독의 세계관이라는 게 되게 단순해요. 단순하죠. 단순해요. 예. 네. 그 인종차별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계관 자체가 정교하게 깎이게 되지 않. 문제는 연출가라는 거는 사실은 사상가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런 약간 좀 단순한 세계관을 갖고 명쾌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장점은 되게 엔터테인하게 영화를 잘 찍고 시원하지. 네. 그치. 근데 이 양반이 그 이런 예술적 야심, 깐내 야심, 아카데미 야심이 있다 보니까 자꾸 예술적인 그 흥취를 느끼게 하려는 시도들을 해. 나 그 얼굴 여러 개로 오버랩 시키는 거 있잖아. 뭔가 해. 그러니까 나 너무 박살 돋았어. 아니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다 좋아. 뭐 시대착오적이었을 수도 있고 뭐 저 동시대성을 잃었을 수도 있고 뭐 그래 뭐 저 뭐 영화제에 딸랑딸랑 그 딸랑구 영화 만들 수도 있고 다 좋은데 그럼 잘 만들든가. 그러니까요. 하다못해 잘 만들어야 그나마 그거 아주 비벼볼 거 아니야. 바로 그런 거. 장애모가 옛날에 네. 영화제용 영화를 만든다. 그렇죠. 네, 영화제용 영화를 만드는 장인이지. 그치. 잘 만들었잖아. 그렇지만 그 사람의 경향은 그렇지만 네. 그래야지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돈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렇지만 만약 그 영화 개별 영화 하나하나를 봤을 때 이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그럼 이제 아닥인 거야. 아닥 스킬이잖아. 이 천지 앞에서 영화를 샷바샷으로 깔 수는 없어. 그냥 맥락적으로 형 이제 좀 다른 걸 좀 찍어봐라고 그렇죠. 말할 수는 있어. 우리 영웅 보고 그런 얘기 한참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첸카이거라든가 그렇죠. 그런 건데 이거는 영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모든 게 와장창인 상태에서 그래서 PC 익스플로테이션 영화고 정말 말 그대로 블랙 익스플로테이션 영화인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오히려 아카데미가 그러니까 이 블랙팬서는 또 음향 뭐 이렇게 오디오 뭐 이렇게 다른 상을 좀 줬잖아요. 네. 블랙팬서 주고 이 영화 각색상 주는 걸 보고 다른 의미로 아카데미가 굉장히 심지가 굳었다. 그치. 만듦새가 나쁜 건 도저히 줄 수 없다. 줄 수 없다. 야 진짜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야 만드는 거는 똑바로 만들어야 주지라는. 정말 정말 저도요 라는 거 있잖아. 그래서 원작을 읽어보고 덮으면서 각색 진짜 잘했다. 야, 그래서 깐내서 상을 받았는데 안 주면 또 모양 그지 말이 나올 거고 말 나올 테니까 안 줄 순 없고 그잖아 이게 전 세계인이 다 아는 거잖아 노벨상을 탔는데라는 느낌처럼 깐내서 그랑프리를 먹었는데 그러면 스파이크리가 정말로 미세당당 의기양양해질 그래, 거니까 그래 아카데미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진짜 스파이크리 말에 그 논리를 실어준다는 거야 그게 내 말 맞잖아 하면서 나는 게다가 스파이크리 상 탈 때도 진짜 꼴보기 싫었던 거야 왜냐면은 돈치 저 워머신이 싫어요? 뭐가 더 싫어요?
아, 워머신이 더 싫은 거 아, 그런 거 같아요? 여기서 제가 이 그냥 그 검색을 하다 알았는데 블랙클랜스맨의 배경이 콜로라도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콜로라도 관련 그 사전을 쭉 보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맞네요. 콜로라도 출신 인물 제일 위에 데이비 핀처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뭐야? 돈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명의 데스티니.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동시에 있는 게 아, 내가 아 꺼라 위키에 검색하니까 콜로라도를 검색하니까 이게 딱 나오네요. 어, 내가 보고서 한참 웃었네. 어. 그 옛날 미스터빅의 콜로라도 불독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오늘은 그걸 들으며 자야지. 아니 왜냐하면 각색이 여러 명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중에 맞아요. 백인도 있었어. 그렇지. 같이 여러 명이 나왔잖아. 그리고 내가 감독이잖아. 그러면은 보통은 감독이니까 각색은 또 각색자에게 그치, 마이크를 줘야 되잖아. 그치. 감독상이나 작품상도 아니고 그렇지. 그게 또 가오잖아요. 그렇죠. 자기 주머니에서 연설을 꺼내더니 자기 혼자 말하고 다른 애들이 말할 기회도 없이 그냥 내려가 버려. 진짜 품위가 없어. 그 그림북에 보면 품위만이 우리가 이길 수 그럼. 있다. 그러니까 영화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무런 디그니티가 없어 이 사람은. 본인조차. 이 사람은 토니 발레룬가보다 디그니티가 없어. 그 사람은 자기만의 디그니티가 있어요. 그럼요. 아까 그러니까 토니 발레룬가 그래도 왜 예를 들어 토니 발레룬가 시원하게 욕하다가 껀덕지라도 제공해 주잖아. 컵이라도 버리면서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왜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 거기서 그러니까 그린북의 돈 셜리가 무슨 마음인지 알겠는 게 토니는 할 말이라도 있는 거야. 한숨이라도 쉬면서. 그런데 스파이크리 정도 되니까 이런 거 있잖아. 감독님 내가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내가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감독님이 들어줄 것 같지도 않아. 도대체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 형들이 이런 말 하잖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들이 일단 맞자. 넌 맞아야 된다. 넌 맞아야 된다라는 게 이럴 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뭐 흑인이라서 안 준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뭐 최근에 스티브 맥킹 같은 감독이 뭐 노예 12년이랑 쉐임 이런 걸로 이미 그냥 다 깨버렸잖아요. 아니, 근데 그래 그래서 말 잘해. 네. 제가 진짜 쉐임 진짜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네. 저의 만약 베스트 10 꼽으라면 거기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쉐임을 보고 블랙클랜스맨을 보세요. 그러면은 느낄 거야. 이 거대한 신미안이라는 게 사람의 미적 감수성의 그 깊이의 차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 스티브 맥킨 솔직히 나고 자라서 보고 자란 게 이렇게 좋은 것만 보고 자라서 왜 쉐임보다 보면 느껴지는 굴욕감이 그거거든요. 정말 잘 배운 사람이에요. 잘 배워서 잘 큰 사람이에요. 너무 잘 배워서 어릴 때부터 좋고 예쁜 것만 보고 예쁜 것만 보고 자라서 신미안이 깊어진 사람의 그 깊이감을 도저히 따라잡기가 약간 힘들 버겁다라는 느낌 정도가 들 정도로 이 사람과 나의 왜 그런 차이 있잖아. 어머 밥이 없어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이런 느낌이잖아. 그런 느낌의 사람의 만들어내는 거대한 신미안의 그 구조물인데 그 구조물을 보고 나서 블랙클랜스맨을 봤을 때 내 느낌이 뭐겠어. 얼기설기지 얼기설기. 이게 빵이야 뭐래야 그런 거지. 아 너무 깠다. 좀 칭찬할 게 있나? 칭찬할 거 없어. 솔직히 진짜 이거는 나 솔직히 이제 이게 나는 그래서 칭찬할 거 있습니다. 저는 나는 사실 왜냐면 이게 아담 드라이버가 제일 걱정됐던 게 뭐였냐면은 그 연기의 큐 있잖아요. 그 연기자가 그 배역을 하면서 논리 있지 않습니까? 내적 논리.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냐. 내가 봤을 때 아담 드라이버부터 해서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 드라이버가 무슨 생각으로 연기를 하고 있었을까라는 그 공허함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끔 현장에서 그런 거 그 맥락이 시나리오에서 실종되다 보니까 영화를 찍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감독도 나한테 답 안 줄 때 배우들이 되게 헤매는 장면 가끔씩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되게 확실하게 하고 봤던 게 그 협녀에서 전도연 씨 연기를 보면서 그쵸? 그걸 느꼈어요. 전도연 씨가 감독님도 아무 언니 설득 안 됐구나. 나에게 답을 안 주시고 근데 연기는 해야겠고 난 연기는 어쨌든 해야 주연 배우니까 이게 밥값은 해야 되는데 근데 이병헌 씨도 그걸 느꼈는데 이병헌 씨는 선택했잖아. 어차피 이거 아무것도 답이 없으니 그 씬만 따먹겠다. 나라도 멋있겠다. 그렇지. 끝나고 아니 그래도 영화의 내적인 맥락 하면서 전도연 씨가 쓰러져 가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 난 아담 드라이버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무런 동인이 없는 연기의 그거를 매 씬이 아무런 논리가 없는 사람을 연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엔 그냥 진짜 인형이거든요. 그 연기하면서 되게 가깝겠는 거야.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대감독님이 하시니까 뭐가 있겠지 이것주 하면서 따라갔겠지. 그러니까 그거 하나였겠지. 배우들이 아깝더라 진짜나.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찍으면서 네. 현장에서 감독과 굉장히 의견 충돌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배우가 오더니, 야,
그냥 하자. 야, 여기서 너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왜 다 가만히 있겠냐. 그냥 가자. 근데 제가 그렇구나.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네. 별 말씀 없으시더니 제일 심하게 깠어. 아담 드라이버가 막 이게 뭐야 막 그래서 막 그 다른 이제 스텝이 와서 아 그 옆에 경찰 서장 하시던 뭐 서장이나 뭐 누가 스티브 부세미가 와서 야 그냥 가자. 야 너 네 얘기 무슨 얘기 어 우리도 알아. 그냥 가자.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자. 집에 가야지. 그거 같아. 진짜 맞아. 집에 가야지. 다음 작품도 해야지. 맞아. 뭐 그렇게까지 일지 아닐지는 사실은 현장에 없었으니까 모르겠지만 이제 분명히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생각에는 아마 대본에는 아마 있었을 거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출연을 결정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흔적들이 장면 나만은 있어요. 문제는 그게 다 걸러졌어. 그러니까 연출하는 이거 과정에서. 찍으면서 스파이클이랑 척질 거 아니잖아. 그냥 가자. 그러니까 그 라커룸의 대화씬이라든가 유태인 씬이라든가 이게 흔적이 있어. 흔적이 있어. 그러니까 설정은 다 있어. 걸렀다는 거야 문제는. 다 걸리면서 아마 나중에 편집하고 어쩌고 하면서 하고 현장에서 만들어 나가면서 그런 것들보다 그런 서사 자체의 힘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강조하는데 계속 메시지를 자기가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되게 애를 썼겠지. 몇 년 전에 읽었던 이게 제가 처음에 밝힐 수 없어. 우리나라 굉장히 큰 문호 선생님의 소설을 제가 읽고 나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이번에 똑같이 느꼈어요. 스파이크리도 굉장히 큰 건물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소설을 읽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어머 선생님 퇴물 되신 지 500년째시네요. 이런 생각을 느꼈거든요.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스파이크리 글쎄 최근에 뭐 딱히 핫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 아니, 스파이크리 그러니까 어쨌든 스파이크리 감독은 그런 선명함으로 화제가 되신 분이고 선명함으로 모든 걸 잃었다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칼로 망한다 이런 것처럼 그냥 그렇게 된 것 같고 이런 영화가 이렇게 와장창 난 진짜 간만에 너무 오랜만에 와장창이었어. 진짜 와장창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엄복동이랑 리얼이랑 뭐가 다르지? 솔직히 난 그 정도였고 그렇겠지만 리얼이 좋았어요. 그럼요. 리얼이 좀 더 미적인 야심이 있었다. 같은 야심의 크기로 보면은 야심의 크기, 애초에 뭘 하려고 했던 상상력이 크기 있잖아요. 그게 제대로 둘 다 구현은 안 됐지만 애초에 꿈꿨던 꾸었던 그 꿈의 크기는 리얼이 좀 더 컸다. 역시 1 리얼했다. 이건 0.5 리얼 정도. 0.5 리얼 정도 된다 이거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스파이크리 감독님한테 미안하지만. 뭐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천상천 옥상옥이라고. 왜냐? 왜 이 얘기를 하냐? 난 사실 블랙팬서를 봤을 때 네. 영화가 너무 와장창이어서 네. 이게 되겠냐 했는데 블랙클랜스맨을 보고 방금 말씀 천상천 옥상옥이라는 게. 블랙팬서는 양반이더라고요. 블랙팬서는 어쨌든 상업영화로서의 그걸 가잖아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화끈하게 뭘 때려 부시는 거예요. 돈 내고 들어왔으니 뭘 보여주겠다라는 건 있잖아요. 꾸역꾸역 간다는 거죠 어쨌든. 블랙팬서는 사실 제가 왜 그러냐면 내적 논리가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주제가 이거잖아요. 블랙팬서의 탄생이니까 블랙팬서 최대한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내적인 논리도 갖추면서 이 히어로로서의 그 외모를 갖추는데 자세히 보고 있으면은 뭐랄까 이렇게 명분 없는 히어로도 없는 거야. 이럴 거면 사촌 동생 왜 죽였어? 그러니까 이럴 거면 그런 식으로 지도자를 왜 뽑냐는 거지. 그쵸. 너희들에게 민주화가 필요해라는 느낌이잖아. 너희들은 민주주의가 필요해. 오일이 안 나서 그만.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그런 식으로 그거 되게 전근대적인 방식인데도 굳이 그렇게 뽑겠다면 오케이 문화적 상대성 아니, 인정. 아니 그리고 왕이 있으니까 전근대적인 것도 오케이. 그런데 그래놓고 갑자기 친일 쿠데타를 하면 그러면 이 미국 사람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석유 대신 비브라늄이 난다니 제가 민주주의를 해드릴 수밖에 없군요라는. 민주화해야겠군요 이런 느낌. 아니 그럴 거면 투표를 하라는 거지. 왜냐면은 게다가 결과에 승복을 안 하잖아요. 아니, 본인들의 방식으로 했잖아. 그런데 승복 안 하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왜냐면 또 그 폭군이 그다음 네. 물론 걔가 폭군이 그게 폭군도 됐어. 아니잖아. 어쨌든 걔가 이제 폭군이 되겠어. 그 블랙 클랜스맨이 돼서 이게 흑인이야 봉기하라 이거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잖아. 좀 더 급진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냥. 그럼 예를 들어 그 사람 그 대놓고 폭군이라 칩시다. 네.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지만. 그러면 보통의 정상국가면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의회체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견제 삼권불 이런 게 있잖아요. 왕국이니까. 그러니까 왕국이니까 그럼 그 본인한테 뽑는 것도 비민주적인 그런 방식으로 뽑고 결투의 형식으로. 결투의 형식으로 뽑고 왕한테 그런 견제 장치 없이 그런 권리를 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것 자체가 그런 니들 그런 세계관인 건데. 그런 세계관이잖아. 근데 그래놓고 그걸 갑자기 전면 부정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마치 이거잖아. 저번 시간에 1교시 끝나고 나랑 싸워서 졌는데
2교시 끝나고 또 온 거잖아. 대걸레 부러져가지고. 그러더니 그거 안 될까 또 샤프로 찍으러 오고. 4교시 때 3학년 형 불러오고 그거잖아. 그러니까 블랙팬서가 너무 허접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논리를 짜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내가 그래서 내가 되게 화가 났지만 그래도 뭐 부산 아지매도 나오고 하니까 많이 봐줬어요. 그 부산의 그 블랙팬서 동상 누가 댕가당 넘어뜨려가지고 박살냈잖아요. 아, 혹시 그 저 이 대표가 가서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저는 아닙니다. 제가 그런 사람 단군목도 안 잘랐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천상천 옥상옥이라고 블랙팬서맨을 보고 났더니 제가 블랙팬서를 보려고 집에서 틀었다가 네. 세 번을 실패를 해서 다 못 보겠더라고요. 블랙팬서는 정말 양반입니다. 네, 그래서 꼭 보고 나면 얘기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러닝타임에 한 반 정도는 본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쿠아맨 있잖아요. 네. 저 마블 말고 DC, 네. DC 작품이잖아요. 아쿠아맨을 어떻게 하다 보게 됐어요. 네. 아쿠아맨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극장을 그냥 가자. 영화를 보자. 근데 뭐가 있지? 스마트폰을 쓱 넘기는데 아쿠아맨이 다 점유한 건가? 근데 그거밖에 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막 넘기다 보니까 그린북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그린북이라는 영화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 포스터 이렇게 차에 걸터 앉아 있는 포스터 한 보고도 왠지 괜찮은 영화일 것 같은 거야. 근데 저랑 같이 갔던 그 일행들이 아쿠아맨 봐 이렇게 봤어. 근데 보고 나서 제가 엄청 아쿠아맨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 역시 DC는 안 돼. 네, 그래도 마블이지. 그래서 블랙팬서를 보니까 여기도 이건 안 되겠다. 또 다른 장르인 거야. 이건 나의 분노의 장르가 좀 다른 거지. 다르게 망했지.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그러고서 아쿠아맨 보고 열받아서 제가 그린북을 다시 봤어요. 아 그때 나의 직감은 다르지 않았구나. 틀리지 않았구나. 그치 거기에 비하면 그린북은 뭐 될 때가 아니죠. 긴장할 때 없지. 그래서 블랙팬서로 느꼈던 와장창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니까 이게 내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쳐도 이런 건 그래 백인 됐고 스티브 맥킨이라 칩시다. 제가 어쨌든 교양 있는 흑인으로서 영화 영자랄이고 아카데미 위원회에서 웬만하면 우리 쪽 편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쵸. 흑인 영화 보자 했는데 내가 스티브 맥킨이면 도대체 이 영화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영화 상 찾아보면 그린북밖에 없어. 그나마. 그린북밖에 없어. 그래 그린북 줍시다. 그렇지. 어쨌든 흑백의 화합이고 어쨌든 이거 주면 됩니다. 이거 좀 왜냐면 더 페이보릿 주자니 너무 백인만 나온 거. 그건 또 백인만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아니, 나라시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나라시 작업. 그렇죠.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온 거 이렇게 깎아내는 거. 하는 거요? 매끈하게 하는 거. 요철들을 좀 해서. 나라시 할 수 있지. 그린북. 자 여기까지 보면 아카데미의 선택이 되게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이라고 비난하기보단 미국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연방 아닙니까? 화합 아닙니까? 이민자의 국가로서. 조화. 조화. 그러니까 미국 건국 이념에 맞는 시상을 했다. 페더럴하게. 진짜라니까. 건국 이념에 맞았다. 하지만 아카데미도 제가 오늘 방금 그 블랙 클랜스맨과 저 이거 얘기하면서 했지만 할 말은 많지만 할 말한. 나 정말 할 말 많은데 하지 않는다. 나 솔직히 왜냐면요. 블랙 팬서가 제가 마블주 영화 중에서 특히나 걸작을 뽑는 영화들이 있어요. 영화의 완듦새가 너무 완벽한 영화들. 저 윈터솔저 엄청 좋아해요. 저도 윈터솔저 어벤져스 1편 그리고 저는 앤트맨 1편. 아이언맨 1편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세 편을 진짜 영화제 완성도가 정말 그 타이트하게 짜맞춰진 걸작이라고 보는 편인데 이거랑 같은 성상에 놓기에는 이거는 지금 내가 아까 돈치들한테 화낸 것처럼 어디다 감상을 하고 굴레라는 느낌이 약간 드는 거예요. 그런 그 워머신에게 화내는 것처럼. 블랙팬서는 너무했어요. 좀 별로죠. 네. 마블 영화 중에. 네. 그래서 아쿠아맨보다는 나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보다 보니까 DC는 그 원래 아예 안 쳐주니까 DC는. 아쿠아맨은 그 물속에서 머리 이렇게 흔들리는 거 빼고는 남는 게 하나. 와, 저 CG 진짜 힘들었을 텐데 엄청 잘했다 뭐 있잖아요. 오빠의 몸이 남았죠. 지금 미국 본토에서도 블랙팬서에 대한 비판은 그 진영에서는 블랙 익스플로테이션 영화지 뭐 이게 뭐냐. 블랙팬서조차. 조차도 그런 영화지 그게 이게 뭐 대단한 거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저는 블랙팬서 영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흑인들이 이걸 보고 열광했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 아이돌 덕후들이 만들어낸 좋은 용어가 있어요. 뇌이징. 본인들도 이 영화가 내가 보기에는 별론데 반복 청취를 통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강제로. 그렇게 됐을 때는 좋은 면을 계속해서 보게 거죠. 되면서 즐기게 되는 거죠. 다른 건 조금 눈 감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체성을 투여할 수 있는 무언가는 그 사실은 필요해요. 좀 굉장히 되게 관대하게 필요하고. 보게 되고 몰입도 쉽다 보니까 몇몇 작품이 제대로만 건드려주면은 몇몇 약점들은 오히려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렇지. 경우도 많으니까 그것도 감상하는 이해해요. 방법 이해해요. 저는 그리고 그런 마음 있었을 거라고 봐요. 분명히 블루벤서 보면서 눈에 거슬리는 장면 자기도 좀 설득이 안 되는 장면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오롯이 흑인들만이 나오는 흑인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영화로 많지 않은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업적으로 나온 이렇게 크게 나온 정말 드물잖아요. 돈 많이 들인 액션 영화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종류의 액션 영화라는 게 없었고 드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몇 개로 내가 이걸 외면하고 보지 않으면 다음은 정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정치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인 소비보다는 그냥 그런 식으로 난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여러 지금 나온 여러 뭐 여성주의 영화들도 그런 쪽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더 좋은 작품이 있으려면은 이 영화가 좀 별로라도 좀 잘 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에서 얼마나 힘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 수치가 아마 나와 있을 텐데 그걸 봐야 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다음을 위해서 내가 일부러 돈을 재미없는데 막말로 그냥 보지도 않는데 티켓만 사준다 이런 수준 아니었을 테니까 근데 그들 나름대로 즐길 만한 포인트가 그렇죠. 있으니까 분명히 즐겼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면서 이해하려고 애는 쓰는데 난 재미없었다. 아니 근데 그리고 이제 시원님 말씀을 덧붙이자면 다음을 위해서 이 영화에게 보탠다라고 한다면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렇다면 그 영화의 어떤 지점을 비판하는 사람이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 그쵸. 그렇죠. 그것까지도 허용해야 된다. 맞아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 여성 좋은 여성 영화, 좋은 흑인 영화, 좋은 인종 영화, 소수자 영화가 나오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왜 그게 주로 아이돌 팬이 하는 말이잖아요. 네. 네거티브한 말, 내가 마이너스 플로우 하지 말라라는 얘기잖아요. 마플하지 마. 근데 마이너스 플로우가 필요한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비평이 필요한 지점이 있고 분석이 필요한 지점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건데 문제가 뭐냐면 블랙클랜스맨이나 블랙팬서 같은 영화들이 그런 지점을 틀어막는 이 영화 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틀어막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론을 못하게 만들죠. 반론을 못하죠. 이게 얼마나 진영 논리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진영 논리의 기본이 무오류성을 자꾸 찾는단 말이야. 근데 무오류 일리가 없잖아. 여기서 건전한 내부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아이돌 팬들의 화법은 이렇지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회사에다 팩스 보내. 맞아.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게시판에 얘기해서 분위기 엉망 만들지 말고 저기 스파이크리 형한테 메일 보내. 아니면 저기 닉스 그러니까. 경기 찾아가든가. 그러니까 그게 뭐 그 내가 만들었냐 왜 나한테 그래 뭐 이런 거잖아. 듣기 싫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쨌든 영화를 직업으로 삼았고 영화 만드는 걸 또 영화를 전공으로 해서 학사 석사 뭐 박사과정까지 했고 또 지금의 직업은 학교에서 영화를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근데 그냥 PC함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어야 되는 건 영화를 잘 만들라는 거지. 그쵸? 뭐가 돼도 좋으니 영화를 잘 만든 다음에 얘기를 하셔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화를 주제 동의해서 누구 편이 되느냐의 문제를 보다도 편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려는 주제가 심지어는 옳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내가 동의 안 하는 거. 그것조차 동의하게 만드는 게 예술의 힘이에요. 그렇지. 그런 의미로 예술을 그러니까 잘 만들라는 거야. 그렇지. 잘 만들라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그게 심지어 내가 동의 안 해. 백인만이 짱이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왜냐면 국가의 탄생이 그렇게 욕을 처먹어도 100년 이후에도 결국 살아남은 이유는 그 영화가 잘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주제가 비판받음에도 불구하고 비판받았으니까 폐기 처분이 아니라 주제는 좀 걸러보지만 영화적으로는 한번 볼만한 그 어떤 그 영화사적 맥락이 있습니다라고 그 앞에 토를 달아주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이 영화가 영화적으로 잘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만들어야지 하고 싶은 얘기가 사람들이 공명을 하는 것이지 하고 싶은 얘기가 옳거나 내 얘기가 정당하다고 해서 못 만들어진 어떤 것들이 그걸 상쇄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한 그럼 상쇄해 주지 못할 수 있는데 상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빈틈이 있네요라고 말하는 사람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뭐 본인들이 즐긴 거야. 내가 뭐 알바 아니고 그거야 뭐 즐기시면 되는 거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까 네 블랙클랜스맨 저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영화가 보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게 내가 사실은 리얼 이후에 이런 영화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번에 그 한국 영화 할 때도 두둥실 데리고 이게 우리 또 그런 영화만 자꾸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회 자꾸 망작이 자꾸 언급되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됐어. 아니 한 편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한 편이었는데 뭐. 우리가 어쨌든 콜드워를 놓쳤어. 콜드워 얘기는 뭐 다음에 또 한 번. 콜드워는 네. 다음에 얘기를 하죠.
콜드워 참 어른들의 영화죠, 그건 진짜. 어른들이 보는 중장년 제가 이 영화를 이해한 순간 그래서 느꼈어요. 내가 늙었구나. 아,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아니 왜냐면 왜 이렇게 이해가 돼?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 봤던 것 중에서 콜드워가 사실 아직 잘 모르겠는 영화주거든요. 잠깐 콜드워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동일업한 광화문 연가다. 화염병 던지던 학생회장 형이 다리를 절고 나타나는데 내 눈물이 안 흘릴 리가 없잖아. 라는 이런 아무튼 어른들의 영화예요. 네, 기회가 되면 또 하죠. 콜드워는. 네, 네. 뭐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좋았고요. 아 왜냐면 사실 그 블랙클랜스맨에 대한 저 영화 안 봤을 때 이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스파이크 리 감독이 그래도 뭐 클래스가 있으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찍으셨겠지 했단 말이에요. 뭐 재미라도 죽었지. 뭐 진짜로.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상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깐네에서 대상을 받았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마지막 배틀 깐느의 헛발질로는 거의 최고봉이에요. 내가 보기엔 화씨911과 함께 화씨911과 두 편이 나왔잖아. 그러면 화씨911이가 블랙클랜스맨이잖아. 네. 뭐가 더 최악의 헛발질? 저는 화씨911이에요. 화씨911. 그거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짜집기 영상이에요. 짜집기 영상이고 심지어 거기에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조차도 이제 와서 보면은 너무 아니에요. 동의할 수 없는 지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회 발전에 기여를 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악영향이 더 많았다. 때문에 저는 화씨911을 이길 수, 어쨌든 블랙클래스맨 우리가 기본적인 수준, 우리가 얘기하는 수준이 낫다 없다 후지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일정 선, 늘 넘은 상태에서 그쵸? 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꼴을 갖춘 상 우리가 진짜 뭐 그냥 근본도 없는 사람처럼 욕을 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아 컷은 붙는다니까. 그 기본 그 꼴은 갖추고 있어. 근데 그 방식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이분의 야심이나 욕망들이 나 뜨겁기 때문에 욕하는 거지. 근데 화씨911은 아 이건 정말 근본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갖다 댈 게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저도 화씨911 같아요. 훨씬 더 악의적이야. 저는 사실 블랙클랜스맨입니다. 왜냐면 화씨911은 그런 사람이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레기 기사를 쓰는 게뭔 문제야 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스파이크리 정도 되면은 난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는 거죠. 이 정도의 네임밸류가 있는 감독이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기본을 해야 되잖아. 기레기는 기레기를 하는 거고 예술가는 예술가를 하는 거고 방망이 깎는 사람은 방망이 깎는 거지. 방망이 깎는 사람이 갑자기 구두를 만들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강점을 어디 찍냐에 따라서 네, 저는 다르겠죠.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네. 이게 좀 더 헛발질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그건 깐느 측의 잘못이지 사실은. 그렇죠. 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저희가 제가 유황불을 아 이게 지금 내가 약간 후회하고 있어요. 왜냐면 블랙클랜스맨이 이렇게 안 좋은 영화였던 것이 이게 다 돈치들 때문에 적당히 걸러내서 네.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아 이게 잠깐 우리가 그 사이사이 품이 있는 얘기들도 꽤 했어요. 그리고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면 정말 그런 영화야 하고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정말 네. 그런 영화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버닝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그럼요. 안 좋은 점들에 대해서 많이 네. 얘기했지만 하지만 이창동 감독님이니까 네. 우리가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버닝 얘기하니까 제가 이렇게 사실 버닝 솔직히 이창동 감독님이 자기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버닝에 대해서 비판했던 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영화 내적인 맥락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논리를 바꾸다 보니까 원래 하려던 데 도달하지 못했다에 가깝기 때문에 비판했던 거거든요. 아 형님이 이거 하려고 했는데 논리를 맞추다 보니 80m에서 멈추셨네 했는데 버닝이 사실 이 블랙클랜스맨과 함께 같은 경쟁작이었어요. 깐느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버닝에 대해서 악담을 했던 게 너무 누가 된 거 아니야. 여기에 비하면 버닝은 그 흔히 말하는 거지. 버닝도 컷이 안 붙는 건 아닌데. 촬영상도 들었는데 우리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죄송합니다. 여하간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지 다 이름 불러줄 건데 류택 교수님. 네. 류택 교수님 멀리서 오셨는데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뭐 교수계의 나팔수가 이 정도로 해드릴게요. 박 박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등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